하와이로 향하는 길. 일상을 잠시 뒤로하고 기분 좋은 설렘으로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This could be heaven. 드디어 태평양 위, 환희와 낭만으로 가득한 환상의 섬 하와이에 도착했죠. 사람들은 한 폭의 그림처럼 해안가의 일부가 되는데요. 모두가 휴가를 즐기는 시각, 우리나라 지질자원연구원 팀원들은 바쁩니다. 바다 위의 섬은 어디서 마실 물이 나올까? 섬의 물은 바다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다빈치 코드 같은 하와이의 속사정을 밝히기 위해서죠. 보이지 않는 물길을 보는 10분간의 마술이 펼쳐집니다. 가볍게 몸을 풀고 무인한 공기는 서서히 위로 향하죠. 풍에 잠시 몸을 떨다가도 하늘에서 힘차게 자맥질을 하는 무인한 공기. 무인한 공기에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가 있어 물속에 온도차가 나는 구간을 촬영하는데요.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눈으로는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오른쪽 실제 사진은 그냥 푸른 바다로 보이지만 왼쪽 적외선 카메라는 색 차이를 표시하죠. 검게 보이는 부분이 지하수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펄펄 날아 해안가의 구석구석을 살피던 무인기가 무사히 돌아왔네요. 연구원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네, 오늘 촬영은 좀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플룸의 위치도 저희가 그림으로 파악을 했고, 사실 저희가 지금 열화상도 찍고 그냥 일반 화성도 찍고 있는데, 일반 화성으로는 전혀 지금 관측이 되지 않았던 지하수 플룸이 사실 온도로는 정확하게 관측이 잘 됐고요. 위치도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사실 잘 됐죠, 오늘은. 네. 플룸은 무엇일까요? 붉은색 염료를 뿌리니 회오리처럼 솟죠? 다른 물줄기가 바다에 합류함을 알려주는 건데요. 육지에서 온 지하수 덩어리는 기존 바닷물의 온도와 다르기에 서서히 섞이죠. 우리가 공부한 물의 운명, 기억나시나요? 햇빛을 받아 대지의 수증기는 증발해 대기로 돌아가죠. 구름으로 모인 수분은 다시 비나 눈의 형태로 내리고요. 땅 곳곳을 적시며 스며들다 물줄기가 모여 강이 됩니다. 강물은 흘러흘러 어디로 갈까요? 최종적으로 지표수는 물의 우주인 바다로 향합니다. 이것이 물의 순환 과정인데요. 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땅 속에서 더 많은 물이 바다로 흘러가죠. Not know very well is the role of groundwater and submarine groundwater discharge, which is invisible to the naked eye and diffuses throughout the coastlines, sometimes in point sources and sometimes as very diffuse flows. And we cannot typically look at that
except if we use new technologies such as the UAV drones, using infrared technology and radio tracer isotopes as another technique to actually find out where that flow is occurring. So it's a whole new. 지하수 유출을 조사하는 기술로는 라돈의 반감기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요. 지하수는 바다보다 라돈 함량이 높기 때문이죠. 단점은 지하수 유출 지점을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차를 잡아내는 적외선 카메라를 달고요. 항공 촬영은 시야를 넓혀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들죠. 또 위험한 곳은 날릴 수가 없는 단점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무인기, 즉 사람은 타지 않는 소형 항공기 탐사법이 등장했죠. 보다 간편한 무인기의 활용은 지질 탐구 조사에서도 각광받습니다. 또 적외선 카메라 기술은 그동안 다른 기술로 실시한 해저 유출 지하수 연구가 틀리지 않았음을 검증해 주는데요. 연구원들은 조사 결과를 놓고 의견을 나눕니다. 기존 라돈을 이용한 연구와 무인기를 통한 연구 결과가 일치하니 흥분할 만하죠. 앞서 지질 자원 연구원은 무인기로 제주도의 지하수 유출 지점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주도는 겨울에 온도차를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기온이 일정하고 환경이 비슷한 하와이를 잘 조사한다면 한반도를 탐사할 때 용이하겠죠? Yeah, I showed your image from Korea here as an example of the type of thing we could do. So you're excited, and then this is actually I took off from Ted's television show where we had Cindy Hunter, who's a biologist. 그 제주도랑 하와이가 서로 그 지질학적으로 그 생성 과정이 굉장히 유사해요. 둘 다 이렇게 밑에서 올라온 마그마가 터져서 형성된 화산섬이고 주로 이제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 밑에 뭐 용암 동굴이라든지 좀 이렇게 물이 잘 흐르는 투수성이 도운 지층 구조가 유사하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의 그런 어떤 지하수 유출의 특성과 제주도에서 지하수 유출의 특성을 서로 같이 비교를 한다면 좀 더 저희가 이 지하수 유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닮은 꼴인 하와이 연구가 중요하군요. 두근두근 하와이 편 제2부는 바다로 간 지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 몸 안에 흐르는 물의 일부도 어쩌면 태평양을 지나왔을 수 있죠. 물에 순하는 곳, 생명의 순환이니까요.